소승성자들은 열반, 대승 지금 불교에서는 참나 이렇게 부른다고 하죠. 이렇게 거칠게 나눠보죠. 이렇게 나눠봐도 그럼 소승 아라한들은 뭐냐? 모른다 해가지고요. 모른다 해가지고 순수하게 자신의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해서 여기는 순수하게 알아차리는 자예요. 열반이라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리는 자예요. 그런데 그 알아차림이 순수한 알아차림, 대상이 없는 알아차림. 이 거울이죠. 거울을 펜을 비치면 거울이 펜을 알아차리죠. 여기 뭐가 떠요? 펜이 뜨죠. 이걸 비치면 이걸 또 알아차려요. 여러분 마음이 거울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저를 제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계시죠. 제 모습을 알아차리고 계시죠. 예. 그런데 거울에 아무것도 안 비치면 어떻게 될까? 이거죠. 거울은 아무것도 비추고 있진 않지만 이 비추는 능력은 그대로 있죠. 의식이 그래요. 아무것도 여러분 의식이 아무것도 안 떠오르게 했을 때 알아차리는 의식은 그대로 있어요. 거울처럼. 그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걸 참나라 그래요. 의식의 근원이란 측면에서는 참나. 어떤 번뇌 탐진치도 거기 못 붙은다는 의미, 번뇌가 꺼졌다는 의미에서는 열반. 번뇌의 종식이라는 의미에서는 열반. 그 자리를. 그 자리는 원래 붙은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세요. 이 거울에 흉악한 괴물이 나타났다고 해도 괴물이 지금 괴물을 비춰준 거지. 괴물 치우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온갖 추잡한 형상 치우면 아무것도 없죠. 애초에 물든 적이 없죠. 좀 전에 거울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거울은 애초에 조금도 물든 적이 없다는 거. 여러분 마음이 그래요. 별 추잡스러운 생각들이 다 일어나서 내 마음을 오염시켜도 모른다 하고 알아차리고만 있으면 내 의식은 청정광명체입니다. 한 점대가 묻은 적이 없어요. 요 본체 자리는. 아무튼 이 자리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왜 제가 참나 아트만 이런 열반 구분을 싫어하냐면요. 요거 따지느라고 여기를 못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서 바로 누리셔야 될 상황 일인데 열반이 어떻고 이건 아트만이 아닌가 뭐 이것도 버려야 되나 막 이런 온갖 망상으로 못 들어가요. 생각이 없어야 들어갑니다. 생각이 끊어지면 바로 들어가요. 그 생각이 있어도 사실은 이 자리는 생각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늘 광명한데 여러분이 인식을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생각을 한번 없애보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들어가요. 그럼 그 자리만 남으니까 깨끗하게 그 자리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판단 중지가 제일 최선의 방법입니다. 판단 중지시켜버리는 게 생각을. 생각, 감정, 오감 중에 생각이 문제예요. 요놈만 잡으면 돼요. 아주 과학적이죠. 이 자리를 뭘로 때려잡아요? 판단 중지요. A다, B다. A냐 B냐라고 물어서 A도 B도 모르겠다라고 판단 중지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그대로 여러분 참나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두가 다 이건 뭐냐라고 할때 A냐 B냐 요구하는 거예요. 답을 해봐라. 이거 주먹이냐 아니냐. 답이 뭐예요? 몰라요. 모른다고 계시면 여러분 참나상. 주먹일까 아닐까 하면 여러분은 생각 상태. 그러면 망상. 선문답은 망상에 빠뜨려서 살아나오라는 거죠. 거기서 탈출해봐라. 판단 중지면 돼요. 몰라만 잘하시면 모든 선문답을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몰라.